이번에 만들 앱은 옥토퍼스, 그렇죠? 이 옥토퍼스가 배를 따는 거예요. 바닷속이죠. 바닷속이고 상어가 있네요. 상어 샤크를 피해서 배를 따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옥토퍼스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벤트는 우리가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따라다니게끔, 그래서 마우스로 우리가 이 옥토퍼스의 움직임을 제어할 거예요. 그렇죠? 옥토퍼스는 문어를 얘기하죠. 샤크는 상어, 스타는 별입니다. 자, 모션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Go to mouse point.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forever.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거기다 음악도 추가를 해볼게요. 한번 물속이니까 거품 소리가 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운드에다가 선생님이 버버를 가져다 두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마찬가지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사운드가 플레이 버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소리가 나죠. 좀 바다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샤크도 움직임을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샤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했을 때 우리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모션은 무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왔다 되니까 포에블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벽에 부딪혀서 꼼짝 안 하네요. 벽에 부딪혔을 때는 돌아오라. If on edge, bounce. 되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 모습이 좀 이상하죠. 그럴 때는 샤크 아이콘에 왼쪽에 있는 이 물음표, 물음표란다 느낌표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샤크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샤크의 지금 X좌표, Y좌표가 보이죠? 그런데 이 로테이션 스타일이 이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죠. 두 번째 걸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왔습니다. 세 번째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걸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가운데 두 번째 거 이게 제일 적당하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옥토퍼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별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데 옥토퍼스가 이렇게 너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 샤크가 옥토퍼스를 마주치면은 게임이 끝나게끔 그것도 우리가 벌칙을 하나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쓰는 게 뭡니까? if 문장이죠. 만약에 만나는 거, 그죠? 샤크와 옥토퍼스가 만나는 거는 센싱이죠. 센싱에서 타칭해서 타칭 누굴 만나느냐니까 옥토퍼스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옥토퍼스가 없네요. 왜 없죠? 그러네요. 선생님이 지금 옥토퍼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토퍼스가 옥토퍼스를 만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샤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혹은 옥토퍼스가 샤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샤크를 해서 이제 좀 전에 봤던 거 if 문장입니다. 만약에 센싱에서 누굴 만나나요? 옥토퍼스를 만났을 때 그때는 컨트롤 해서 모든 것을 스톱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샤크를 만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가 둬야 되겠죠. 그죠? 가져다 둬야지 서로 블럭 내들어야 되죠. 블럭 밖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프로그램은 하나의 블럭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게 코딩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르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판 코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항상 하나의 루틴, 하나의 블럭, 움직이는 블럭 속에 포함되었을 때 그 코드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만나면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됐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코드는 반드시 하나의 완전한 블럭 속, 그러니까 움직이는 살아있는 블럭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코드가 역시 생명을 가집니다. 그죠?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블럭은 이 블럭이에요. 왜냐니까 여기에 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스타트를 하는 방아쇠라고 하죠. 방아쇠가 있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블럭이고 이 녀석은 혼자 있으니까 이거 외톨이 오르판이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드라 하더라도 있던 어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이게 이렇게 시동이 걸린 블럭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근데 그냥 이 샤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좀 나중에 어떤 방향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느냐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샤크를 선택하고 시작했을 때 방향을 포인트 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가져보겠습니다. 포인트 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어떤 방향을 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포인트 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향한다, 인 디렉션은 방향, 어떤 방향이냐니까 지금 90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5도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샤크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샤크를 해서 다양한 각도를 주고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크와 우리가 옥토퍼스와 두 가지의 동작을 교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니까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각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크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좀 한 두 마리쯤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사기가 있죠? 듀플리킷. 그죠?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샤크가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마리니까 두 마리를 피해야겠죠. 근데 둘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또 우리 각도를 좀 다르게 해주고 그죠? 이거는 100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서로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배를 따야 됩니다. 이제 배를 따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좀 했던 것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스타를 결정하고 이 스타에게 이벤트를 주면 되겠죠. 어떤 이벤트를 주느냐니까 일단 이 스프라이트가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에서 if 문장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얘가 옥토퍼스를 만났을 때 다른 데로 사라지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옥토퍼스랑 벨이랑 만나게 되면 벨은 사라지고 다른 데서 다시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옥토퍼스와 벨이 만나는 것은 센싱이죠. 센싱에서 터칭. 터칭에서 누굴 만나느냐니까 옥토퍼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얘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모션이죠. 모션에서 go to 이렇게 x 100 y는 마이너스 28 이렇게 한번 구성하죠. 이렇게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동작이 제대로 안 나와죠. 그죠? 우리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포앱을 넣어줘야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상어를 만났네.
선생님이 게임을 너무 못하네요. 다시. 아, 뷰를 만났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별이 옥토퍼스를 만났을 때 X109와 Y-28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데가 X109이고 Y가 -28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빼내고 모션에서 Go to 포지션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다 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리 갔죠. 근데 한번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움직이지 벗어나질 않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한번 이거 딱 한번 이 장소로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죠.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오퍼레이터 랜덤입니다. 랜덤을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X 값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200에서부터 플러스 200 사이에 어떤 임의의 하나의 숫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눈 감고 딱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고 그리고 Y 역시도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 14일에 네, 나타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하 너무 빨라요. 상하 속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선생님이 게임을 잘 못해서 상하 속도를 2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좀 빠르게 할게요. 얘는 3.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별을 만날 때마다 별이 사라졌다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별에게 줬던 이 메시지입니다. 이 좌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1년차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만났을 때 아무런 효과음이 없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효과음을 한번 넣어주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럴 때 쓰이는 것이 Fairy Dust 이겁니다. Fairy Dust 이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옥토퍼스를 만나게 되면 사운드가 나오게끔 Play Fairy Dust가 들어있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이제 조금 뭔가 게임 같다. 그죠? 근데 상어가 너무 느린데 상어를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5. 얘도 5. 속도를 둘 다 5로 지정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수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더 있겠죠? 첫째는 상어의 근데 샤크죠. 샤크 상어의 커스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상어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게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스코어를 한번 줘보시죠. 스코어를 줘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네, 한번 만들어 보시면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스코어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그냥 뭐 아무데나 스코어는 넣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make a variable score 모든 스프라이트에다 해당되게끔 해서 스코어를 줬습니다. 스코어 들어있죠. 스코어는 언제 들어가냐니까 옥토퍼스를 만날 때마다 처음에 이제 스코어가 시작할 때는 제로이고 그리고 옥토퍼스를 만날 때마다 별과 옥토퍼스가 만날 때마다 스코어가 1만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올라가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퀴즈입니다. 어떤 퀴즈냐니까
점수가 올라갈수록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게임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게끔 그 게임이 점점점 어려워지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스코어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이 스코어를 이용해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게임이 어려워지게끔 상어가 빨리 움직이거나 다른 막 모르는 이상한 장소에서 출현하거나 뭐 혹은 상어가 늘어나거나 그렇게 한번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